전체적으로는 뭐 시장이 약세장이라서, 예, 토비스. 토비스는 지금 아직도 추세 전환은 못하고 있는데, 예,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직은 지금 뭐 부실한 종목은 아니라서, 오랫동안 헤매고 있죠. 예, 기관이 워낙 많이 해먹은 종목이라서, 이만큼을 해먹고 나왔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뭐, 보유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기본은 해요. 예, 들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실적이 이번에 그렇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던데. 어떻게 됐어요? 실적 나왔나요? 좀 모릅니다. 예. 예.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죠.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3, 4분기가 작년 2, 4분기, 3, 4분기.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네요.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보유해보시죠. 그 다음에 포스코 ICT는 당연히 보유해야 될 종목이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WGAMS 먼저. WGAMS 보유해보시고요. WGAMS는 지금 게임즈가 조금 반등 시작했으니까요.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서 천천히 올려보세요. 포스코 ICT 당연히 보유할 종목이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포스코 ICT. 포스코 ICT는 좋은 종목이니까 잘 들고 가셔야죠. 그죠? 예. 쌍둥이 희망님이 있고, 쌍둥이 아빠가 그시네. 쌍둥이를, 두 분 다 쌍둥이라서. 그래, 포스코 ICT 보유. 원풍은 이제 다 내려왔지, 올라갔다가. 이제는 뭐, 이제는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뭐, 보유해야죠. 괜찮은 종목인데. 그죠? 여기서 한번 잘라먹어도 괜찮았고요. 안 잘라먹어 올라왔으면 어떡해요? 부실 종목은 아니잖아요. 다 내려왔죠. 올라왔을 때. 올라갔을 때 여기서 잘랐으면 좋았는데 들고 간다. 대림재지 NH투자증권도 역시 보유하시고요. 대림재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대림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그 재지 종목들은, 예, 골판지용들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심각할 정도로 종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더 들고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에서 그 일이 벌린 게 그 새로운 염색하는 그런 것들을 허용을 안 하고 그 종이에서 우리나라의 그 뭐죠? 예, 폐의 휴지를 엄청나게 수입해 간대요. 12월 달까지만 해도 휴지값이 엄청나서 할머니들이 너무 돈이 안 돼서 용돈이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 다시 좀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보유해봐야 되고. NH투자증권은 이제 올라가니까 보유해야 되고. 미래 컴퍼니. 잘 가고 있는데요, 뭐. 아직은 뭐 더 들고 가야 되겠죠. 수익을. 예, 들고 가시고. 그 다음에, 손오공 괜찮고요. 아직까지는 오공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점만 안 깨면 괜찮게 보이는데요. 실적은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되는 거죠. 손오공은 뭐 게임, 애들 게임하고 장난감 때문에 인기가 있어서 한참 갔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추가 하락할 때 그때 고민해 보시죠.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잘 모릅니다. 건설은 지난번에 또 뭐 어디 뭐 됐던데 대우건설 산 기업은 또 얻어 터졌지요. 또 아이고 실적이 뭔가 개선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들고 가보시죠. 아직까지 건설주는 아직
유효합니다. 현대건설 올라가는 거 보니까. 보유해보시죠. 예. 대우건설도 아직 보유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웰비스. 아직까지도, 어이구, 많이 떨어졌네, 이제는. 많이 떨어졌네. 저. 추가 하락하면 차익실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나빠졌나요? 아, 신용 많아서 그렇군요. 신용이 이렇게 많아지면 안 되는데. 어우, 신용 많아지고 대차 거래까지 늘으면요. 거의 공매도 나옵니다. 이게 못 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그거 각오해야 돼요. 참, 왜들 그런지 그냥 그렇게 좋아해, 신용을. 이거 다치려고. GS글로벌 보유. 그죠? 예, 이제 가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보유해서 힘 좀 써봐야죠. GS글로벌. GS글로벌. 다 올랐다 내려왔네요. 예. 아직 보유해보시죠, 아직. 예,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네. 어우, 수익 많이 줬다고 내려왔어. 그 다음에, GS글로벌 아직은 보유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중은 너무 많이 갖고 가진 마시고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추세 전환해서 올라갔는데요. 다시 또 지금 떨어뜨렸어요.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우글로벌. 세우글로벌은 잘 가고 있지 않나요? 그죠. 세우글로벌은 잘 가고 있는데, 왜 고민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자 어머니? 매도할까봐? 예. 네. 아니, 뭐, 요거 먹으려고 했어요? 예. 네. 아직 더 들고 가고 싶죠. 시장이, 아직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떨어지니까, 뭐, 전체가 뭐 시장이 뭐 와르르 떨어지는데 뭐, 내 것만 떨어졌냐? 너도 떨어졌지. 시장의 위험은 별거 아니에요. 항상 뭐가 위험해? 개별 위험이 위험한 거죠. 다시 말해서, 시장 위험은 똑같이 위험하지만,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나쁜 종목을 들고 있을 때 개별 위험이 더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두월 산업. 이게 올라간 게 아까워서 지금 그러시는 건가 봐. 아까운 거 놓칠까 봐. 아이고, 두월산업 많이 떨어졌네, 이거는. 아까 그 종목하고 얘하고는 좀 다르다, 입장이. 그죠? 지금 아니 부지 우리 4.4분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4.4분기에는 뭐 들고 가보시죠. 뭐. 요거 먹고 말아요. 여기까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한번 또 들고 가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보유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뭐, 다 팔면 뭐, 어떡해요. 그죠? 보유 전략.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기업이 괜찮으면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뭐, 안미반도체 당연히 보유 종목이고요. 능률교육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중공업. 이번에 그, 뭐죠? 저것 때문에,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부산중공업이. 더 떨어졌나요, 오늘? 아이, 진짜 너무했다. 진짜. 그죠. 아, 여기서 한번 잘라줘서 좋았을 것 같네. 쟤는 멈추지 않을까? 이제 거의. 바닥이 온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지난번에 5천억 부산건설 지원한다고 얘가 다 떨어져 버렸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능률교육. 예. 비중이 많으면 일단 축소하는 전략으로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능률, 유상증자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능률교육. 애들이 너무 좋아해. 애들이, 아이고, 이걸 어떡하냐. 어휴, 신용을 이렇게 걸어버렸으니 이걸로 어떡하냐. 더 아프게 조정할 것 같은데요? 그죠? 가고 와서 오래 들고 갈수 있든지 신용 때문에 아마 더 아프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용 많은 거는 타겟 대상돼 버리겠죠? 예, 그래서 조금은 예, 비중을 축소했다가 그다음에 기돌려 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 기본은 하는 기업이지만 신용이 너무 많으니까 위험할 여지는 있어요. 그럴 때는 비중 축소해서 기다리고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세니트도 또 생명전기 같이 세니트 잘 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여기도 한 번씩 한 번씩 아프게 조정합니다. 세니트 어우 지금 잘 가다가 그죠? 여기까지 잘 가다가 저점을 다 깼네요. 매수 시점을 다 깨버렸어. 그죠? 예. 만약에 추가 하락하면 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같이 난입 해보세요. 얘는 기업은 괜찮은데요. 예. 그다음에 세명전기, 세명전기는 이게 추천한 종목이 아닌데 얘도 지금 계속 한번 실적보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이 난입 이상이 있는지 이상이 없다 그러면 들고 가시고요. 예, 좋은 종목 꾸준히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계속 들고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의뢰 4사분기는 어때요? 괜찮나요?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한번 가서 꾸준히 돈 벌고 있냐? 안 팔어? 그럼 되죠 뭐. 2월 달에 실적은 부진했네요. 그러면 실적을 부진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지금요. 그죠? 예, 같이 나뉨. 얘는 고민하지 말고, 예, 비중 축소했다가, 우리 하는 종목으로 가도 괜찮은 것도, 교체하는 방법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게 뭐, 그러다도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죠? 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템플턴도 모르고, 너도 몰라. 아미 반도체는 들어갈 종목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 한 번쯤, 예, 비중을 한번, 손실 없다 그러면 네. 가는 종목으로 한번 교체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잠깐만. 그 다음 광명전기는 아직 보유해도 괜찮아요. 꾸준한데 주가는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꾸준한데 얘도 똑같이 전기 종목이 못 가지만 똑같이 세명전기하고 모습이. 그죠? 깨지 않고 당연히 장기는 난 보유할 생각입니다. 들고 가세요. 얘는 아무래도 세명전기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와서 틀리죠. 이번에는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90, 82억.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더 나아졌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한번 보면서요. 꾸준히 가고 있다 그러면 뭐 기업을 믿어야죠. 뭐 누굴 믿겠어요? 영업이 81억. 이번엔 적자 냈네요. 조금 부진해졌네. 예, 전체적으로 지금 12월 달이 이런 종목들이 부진한 거 같네, 전부 다요. 광명전기, 세명전기, 그다음에 전기가 몇개 있죠? 그 종목들이 지금 그런 문제 다시 봄대니까 예, 그 정도는. 저점 안 끼고 간다고 들고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에 NI스틸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암 잘랐어요. NI스틸 여기서 한번 안 잘라봤나요? 꽝 거래량은 안 터졌네.
큰몸 틀고 가야죠. 시트도 개선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신형이 많아요. 아들이 엄청 좋아하네. 조정이 좀 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들고 왔으면 아직 보유해 보시고요. 그죠? 예. 네. 아직까지는 꼭 팔아야 될 적이 아니고,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죠? 일단 보유했다가, 그 다음에 고민해 보시자고요. 우리 저기, 나는 어부님, 그 다음에, 매수요? 아, 매수는 조금 참으시고요. 예, 네, 매수는 아주 참으십니다. 네, 매수하는 방법은 또 알려드립니다. 매수하는 방법. 네. 자, 엔더님 수고하시고요. 영원무역. 영원무역이 이제 조금은 살아나죠? 예. 네. 근데, 아니, 저기, 반칙이야. 헤라님. 아, 매수를 물어보기 없기. 아니, 진단해달라는 종목 들고 있는 걸 진단해야지 매수 물어보는 게 어딨어요. 그죠? 맞아요? 아유, 나겠나. 아니, 이런 것만 물어봐도 되는 건가? 아니, 물어봐가지고 막 살라 그러네. 어우, 완전 반칙이야. 그죠? 슬개살제님. 아유, 반칙이야. 헤라님은 영원무역 라겟나고 사고 싶어서. 어, 근데 얘는 안 떨어지냐, 왜? 저 모릅니다. 예. 네. 사야 되나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보시죠, 뭐. 욕심내서는 사지 마시고요. 나눠서 산다. 나눠서 사고, 나눠서 들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해서 들고 간다. 한번 해보시죠, 뭐, 헤라님. 자, 거의, 셀바이텍. 아, 이제 사는 건 물어보지 않기. 반칙. 있는 종목. 있는 종목. 아직 들고 가보시고요. 보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 어, 빼노션. 사는 거 물어보지 않기. 쪽지기님, 빼노션. 어떻게 하고, 이거 뭘 물어보신 거야? 더 보유할지 말지? 팔지요?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사는 거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한미반도체 안 했어요.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한미반도체 그냥 보유하라고요. 그잖아요. 파는 거예요. 팔긴 왜 팔아요? 쪽지게니 왜 파는 건데요? 이거 많이 올라서? 에? 이거 올라왔다고 파는 거예요? 그럼 큰 수익은 영원히 없잖아. 그럼 어떡해요? 안 팔어. 한번 해보세요. 안 팔어. 아이, 뭐, 수익 깔아놨으면 그냥 펴놨잖아요. 그죠? 쪽지게님 딱, 아유, 안 되려나. 갖다 드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비중이 또 엄청 많아요? 알아서 그냥, 붙들고 가겠습니다. 돈 벌어야 되잖아요. 돈 먹다가 많아. 그죠? 많이 벌어먹어야지. 아, 시장에서 막 돈 나눠줄 때 막, 그냥 빡세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먹어야지. 크게 먹어야 되잖아요. 사모개발. 사모개발은 잘 솔직히 모르겠네. 어휴, 사모개발. 좀 가다가 또 떨어지는데. 아이, 한번 조정하고 가겠죠. 가도. 아, 이게 뭐 올라온 게 얼마 됐다고 조정하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있나요? 그죠. 들랑말랑 하다가 또 올라가겠죠. 사미 티켓, 치에 티켓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면 맨날 이 잘라먹다가 그냥 판치시려고? 쪽지게님? 쪽집게 도사 모양 딱딱 잘라서, 아유, 그런 돈이 안 돼요. 좋은 종목은, 아, 꾸준히 들고 가죠. 들고 간다. 안 팔어! 아니, 반도체는 아까 그냥 지나가면서도, 어, 보유 그랬는데 못 알아들었나봐, 아빠 딸님. 언니, 반도체. 이게 뭐예요? 비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안 팔어! 난 먹을 때까지 계속 들고 갈 거야. 아, 이 정도는 돼야잖아요. 그게 뭐예요? 배짱과 용기. 안 팔면 떨어지고 팔면 더 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팔면 떨어지고 그러면 팔면 더 오르고 팔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봐요. 그럼 쪽지게님 그걸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안 팔어. 팔지 마. 팔고 싶을 때 또 안 팔어. 이래 봐요. 어? 그럼 달라지나요? 아, 달라지죠. 그죠? 내가 팔고 싶을 때 아니래. 그냥 붙들고 있어. 근데 기업이 좋은지 아닌지는 분석을 해봐야지. 그죠? 링네트. 링네트, 쓸 링네트는 뭐, 아유, 이게 종목이 그렇게. 실적이 부진하면서, 예. 부진하면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죠?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가볍게 들고 갈 종목입니다. 우리 저기, 루피님. 가볍게 들고 가서 이거 많이 투자할 종목은 아닙니다. 예, 그죠? 조금 투자했다가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내려왔어요. 뭐, 뭐죠? 아유, 뭐 한번 뻥 들어주면 또 그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잘 들고 갔다가 반등을 이용해서 팔고 나오는 방법도 괜찮고요. 한진중업, 주주농장님, 한진중업은 언제 사신 거리야? 예? 아,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손실 많이 받겠는데, 그럼? 아휴. 이거 언제 최근에 사신 거예요? 주주농장님? 아니면 여기서부터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들고 있는 게 정상일 텐데. 농장 차린다고 그냥 또 여기서부터 그냥 죽어라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휴. 한진그룹주들이 원래 힘들잖아요. STS는 또 왜 들어가셨대요? 안 팔았어요? 자, 봐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주준호님 오래 들고 오셨나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들고 왔으면, 올라갈 때 샀으면 고생 많으셨는데, 힘내시고요. 한진그룹 전체가 아직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기업 자체가 힘든 기업이라,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지금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돈 잘 버는 기업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정부가 조기 집행해서 지난번에 배를 갖다가 수주해서 그죠? 만들게 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나오는데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뭐 지금 분재 반등을 하니까 들고 가봐야 되겠죠. 이제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기서 들고 왔으면 손실이 많이 났겠어요. 다음에 STX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뭐 제가 안다면 뭐 그건 그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니까. 어쨌든 뭐 잘 되면 뭐죠? 예. 아 이거는 사실은 예. 힘든 종목이었었죠. 돈을 일단 뭐 상장 폐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럭키님 얼마나 이거 투자하신 거예요? 정지가 됐는데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그냥 상장 폐지고요. 해소가 되면 은행권에서 이제 뭔가가 채권을 또 도와줘서 살리면은 괜찮지만 살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냥 상장 폐지 갈 가능성이 높죠. 이것 때문에 들어가셨나요? 그런 건 아니시죠. 좋은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동업하기에는 맞지 않은 종목이었었는데 가서 결국은 갔다가 물려 있습니다. 인터플렉스는 나는 오브님. 인터플렉스는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죠. 네. 잘 들고 가세요.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잘 들고 가세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얘는 그 최대 수혜가 뭐죠? 갤럭시 S8에 대한 수혜, 그죠? 8에 대한 수혜 때문에 빠르가 많이 떨어졌는데 주주농장이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도로 사셨어요 또? 네,
팔로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올라갔다 지난번에 여기서 내려와서 팔았는데 두루 사셨나 보네. 실적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닌데 징자받은 남아 있는 거. 아이고, 비중 작으면 그냥 뭐 땅에 묻어두시죠 뭐. 이왕 농장 차린 거.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예, 기업은 뭐 돈을 잘 벌어요. 우리 인정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그죠. 오히려 누구보다 나아요. 예. 현재 한진중공업보다 오히려 낫지 않나요? 그 흑자가 아니라 적자인데 얘는 흑자로다 계속 매년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니까 믿어봐야죠. 예. 꼬마거인이 오래간에 오셨네. 어이구. 둥이엄마님 네패스 역시 네패스 역시 뭐죠? 비메모리 반대체 한미 반대체하고 똑같으니까요.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괜찮습니다. 아직은 여기가 버티고 한번 있어 봐야 되겠죠. 네. 부실 종목 아니고 괜찮은 종목이니까 주가가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정합니다. 잘 들고 가시고요. 흔들리지 말고. 네. 그럼 다 팔아야 되는데 나는 어머니 인터플렉스는 잘 가고 있을 때는 그냥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죠. 부실 종목 아니니까 아직 보유해보세요. 둥이 엄마님. 예, 한 번쯤 이렇게 신고가 나가면요. 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싫으니까 그냥 못 참는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이거 참고 있어야 또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이걸 못 참아내면. 아, 또 잘라먹으면 수익은 맨날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기나 말이에요. 맨날 자르고 뭐 하다가 그냥 수익은 없는 거잖아요. 아, 손절하다가 수익을 9억을 날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됩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확신을 얻었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면 안 팔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깡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나쁜 종목 있을 때 파는 거고, 잘못 판단했을 때 파는 것이지, 아, 좋은 종목인데, 그러니까, 존니 펀드가 뭐요? 10년 들고 가라. 근데 10년이 뭐요? 아니, 단 이틀 동안 장대 한 번만 나와도 죽겠다고 그러는데, 10년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가지요. 그러니까 다, 개인 투자들이 털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큰 손들한테. 걔들은 자금력이라도 있기 때문에, 끌어올려서 먹고 나왔다가 또 끌어올려서 먹고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 돈이 안 되잖아요. 그야말로 개인들은 뭐예요? 이합집산이잖아요. 큰 손들은 뭐예요? 한번 사면, 예, 배팅하면 뭐예요? 기업이 좋다는 걸 배팅하면 몇백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단기로는. 그러다도 얻어 터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기업에다 동업하고 그냥 묻고 가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기는 길을 자꾸 가르쳐줘도 자꾸만 안 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하니까. 그래서 선이 뭐예요? 돈 잘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자. 그잖아요. 끊임없이 템플턴은 똑같잖아요. 뭐요? 돈 잘 버는 기업 동업하면 뭘 걱정을 하냐? 떨어지면 지금 어떠냐? 그죠? 주주농장 차렸는데. 농장 차렸다고 당장 내가 농장 그만두면 병아리, 닭새끼,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아유, 염소, 다, 양 다 어떻게 다 죽어요? 농장 차렸으니까 먹고 살 때까지 끝까지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리가 커서 돈 되고 가만히 있어봐 양도 커서 돈이 되고 소도 커서 돈이고 돈 되는데 세상에 그걸 그냥 안 키우기 싫다고 세상에 그냥 농장 취소.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언제나 돈 버는 기업하고 동업하자잖아요. 돈을 잘 벌면 떨어져도 참을 수 있었고 돈 못 벌면 떨어지면 그냥 빨리 팔고 나오면 그것뿐이 더 있어요. 그죠? 더군다나 중국에서 사드 압력 때문에 굉장히 예, 압력을 가해서 그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먹거리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예. 에르산저는 뭐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시죠. 주주농장 이제 박스 돌파하려고 그러는데요. 좋은데요? 들고 가시죠. 예. 추세 전환하고. 아, 이거 그냥 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거보니까 어우 추세잖아. 거래량 터졌네. 돌파했네. 다시 눌렀네. 아이 사보고 싶네. 가면서 이거 뭐야 가면서 무료방송이야 유료방송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